아,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런 도땅내라고 40까지 그 여자를 못 사겠다니까. 왜냐면 말만 하려고 그러면 도망가니까 그냥 화장실 갔다 와서 없어져. 그래서 그 저기 할 시간이 없었어요. 무슨 얘기만 하려면 화장실 갔다 온다 그러면 그냥 가갖고 또 갔구나. 나 그래서 한 번도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어. 자, 책을 보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 보시냐면, 거기 그 92페이지 3번,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뭐라고 등기필 정보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등기필 정보 요즘 잘안 나온다 그랬죠? 제목만 이해하자 그랬어요. 뭐라고? 의무자가 낸다. 누가 낸다고? 의무자가 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등기무자의 등기필 정보인데, 자, 의무자가 내는 거니까, 의무자가 뭐예요? 등기필 정보를 뭐하냐? 제공하냐? 제공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그럼 제공한다는 것은 등기를 공동으로 할때 제공하니까 대표적인 게 뭐라고? 유증일 때 한번 시험 문제 나온 게 그거예요. 유증은 당연히 공동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오른쪽에 93페이지 그 문제에 자 이게 뭐 26페이지에 26페이지에 20아 26회? 26회 아니에요. 옛날 적인데 잘못 오타입니다. 오타. 근데 그 답 2번에 뭐라 했어요? 유증을 원인이나 잊었는게 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을 요하지 않는다 써놨죠? 그래요. 그 26회가 아니라 한 20회 정도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유증은 뭐니까 공동이니까 뭘 내줘야 돼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무슨 말 이해하시죠? 항상 기본적으로 공동으로 할 때는 누가 있으니까 의무자가 있으니까 뭘 낸다고 등기필 자 정보를 제공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공동 신청일 때는 등기를 공동으로 할 때는 제공하죠. 근데 등기를 뭐할 때는 단독으로 할 때는 제공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아까 대표적으로 뭐예요? 상속이라든가 그죠? 판결에 의한 거, 상속에 의한 거 보존 등기는 안 내겠죠? 근데 만약에 승소한 사람이 승소한 권리자가 그 판결서를 원인 응소를 해갖고 할 때는 낼 필요 없어요. 권리자니까. 근데 누가 그랬어요? 아까 승소한 누구라 그랬어요? 승소한 등기 뭐예요? 등기 의무자는 당연히 뭘 제공해야 된다고? 등기필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무리 단독이라도 뭐예요? 의무자니까 뭘 내라고 이거. 등기필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여러분 거기 그 3번에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 그래서 등기필 정보 그래서 거기 이렇게 써있죠?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은 의무자가 그가 권리를 취득 당시에 등기세에서 뭐하는 걸 겨부받는 걸 갖고 있다가 그걸 뭐하라는 게니까 제공하라 이제 그런 개념이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쌍가리 이번에 등기필 정보가 뭐한 것은 이게 멸실 된 경우 있죠? 멸실 된 경우는 절대 뭐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거. 자 재발급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재발급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없으면 어떤 방법이 딱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원칙은 뭐예요? 의무자 법등대리 직접 뭐 한다는 얘기고 출석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예외가 뭐예요? 대리인이 신청 시 법무사 변호사일 때는 돈 뭐예요? 지방 같은 데는 5만 원이고, 자, 외곽 도시 그 수도권 저기는 한 7만 원이고, 자, 서울은 한 10만 원. 가격 차이가 있어요. 각 지역마다. 왜냐면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임대료 때문에 그 돈을 그렇게 무분별하게 그 구별해서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인 대리인이 변호사 법무사일 때는, 자, 돈 뭐예요? 5만 원이나 7만 원 주고 뭐예요? 확인 정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야 돼요. 본인이 가서 법무사 앞에 앉아갖고 법무사가 그 본인 얼굴 쳐다보고 작성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턱이 약간 나왔고 이마에 주름살이 좀 있고 뭐 점리기 어디 찍기 이런 거 있죠? 다 명확하게 써서 이렇게 거기다 작성합니다. 그걸 우리가 확인 정보라고 해요.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또 이제 변호사 법무사가 아닐 때는 뭐예요? 공중보훈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뭐예요? 등기필 정보를 멸실했다, 분실했다 치죠? 이 분실했다 하게 되면 방법이 몇 가지라고 딱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뭐냐면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 있죠? 만약에 등기부사에게 본인이 미성년자라면 법정 대리인이 아니면 본인이 성인이라면 본인이 직접 모여서 직접 출석을 해서 누가 앞에 가서 등기관 앞에 가서 뭘 확인 조서를 작성합니다. 이제 확인 조서 작성하는 게 거의 이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하는 거 비슷해요. 자, 그다음에 자, 대리인이 누구라면 변호사하고 뭐예요? 법무사라면 자, 5만 원, 7만 원 주고 뭐예요? 확인 정보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자, 대리인이 변호사 법무사가 아니라면, 대리인이 뭐라고, 변호사하고, 법무사가 뭐예요? 법무사가 아니라면, 자, 의무자가 작성 부분에 대해서 뭘 받는다 그랬어요, 이거. 공증을 받은 공증 부분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방법은 몇 가지 뿐이 없다. 이 세 가지 뿐이 없다. 그래서, 머릿속에 뭐라고 이렇게, 이거 나중에 인감유형 때문에 한번 기억합니다.
인 석을 뭐예요? 조소하라. 분실했을 때는 증인석을 조소하라. 따라해보세요. 분실했을 때 증인석을 조소하라. 다시 증인석을 조소하라. 이 증이 공중부분이고 인이 확인정보고 석이 뭐예요? 출석이죠? 그 얘기는 출석이다.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여러분 집에 이제 아파트 만약에 취득을 하고 그 등기별 정보를 갖고 있죠? 그거를 뭐예요? 그거를 꼭 뭐예요? 천년만년 보관해야 돼? 잊어버려도 돼요? 잊어버려도 돼요. 없어도 살아도 돼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지금 그게 왜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부동산 뭐 할 때? 팔 때. 내가 은행에 뭐 할 때? 돈 필요하면 그거 가져가야지. 왜 저당 꽂는 게 하려면. 그때 이제 의무자일 때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꼭 있을 필요 없어요. 괜히 나중에 뭐 저 지방에서 그 아버지한테 전화 받고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딸아, 공인중개사 공부한다며. 내가 집에서 농번기에 농협에 돈 빌려고 그러는데 그 집문서 가져가야 되는데, 땅문서 가져가야 되는데 없어졌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그 딸내미 같이 걱정합니다. 와, 아버지 그걸 어디다 두셨어요? 그걸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게 그거. 왜? 뭐 하면 돼요 이거? 아버지 집에 가실 건가? 그 어디 가서 법무사 사무실 가서 뭐예요? 돈 5만 원 주고 뭐예요? 보내든가. 무슨 얘기 알죠? 공중부 같은가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그것 이것 때문에 트라이브가 좀 심합니다 제가. 왜냐면 그 아버지가 선생님이셔갖고 스승의 날에 이렇게 막 그 비싼 가죽 가방 같은 거 좋은 거 많이 선물 받잖아요. 그 잘 사는 사람들 학부형한테. 근데 막 그 좋은 가방 하나를 막 그냥 그 자기의 농 열어보니까 저 안쪽에 이렇게 좋은 거 가방 하나 모셔놓고 2-3년이 지나도 그걸 쓰질 않아. 그래서 내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혹시라도 가방 좀 쓰고 싶은 욕심에 그거 한번 써도 되겠냐고 아버지한테 물었더니 아버지 눈이 쨍 이렇게 떠지면서 큰일 난다. 거기 중요한 거 들어있다. 만지지 마라. 나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없어도 되는 걸 그걸 중요하다고 무슨 아니 난 그거보다 난 누구는 옛날에 그 할머니 보니까 빨간 내복 밑에다가 내복 밑에다가 막 그냥 비닐에다가 막 쿵칭칭 감아갖고 놔둔 걸 봤는데 그거보다는 안 돼. 나 지금 생각해. 그래서 그때 충격이.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그 막내 삼촌을 주더라고. 그래서 그 이분은 막내 삼촌이 나보다 더 낫구나. 그래서 하여튼 트라우마 생겼고 그다음부터 열받아갖고 이제 학교 다닐 때 가방 안 들고 비닐로 있죠? 봉투 있죠? 봉투 있잖아. 서류봉투 같은 거. 거기다 책 한 권 딸랑 다 갖고 다녔어요. 나 열받아갖고. 가방 없이.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꼭 있어야 된다고 없어도 된다고? 없어. 아무 생각 없어요. 생각 없으니까 애가 뭐 그 옛날에 그래서 막 그 옛날에는 그 저 계약서 갖고 등기필 정보라고 계약서에다가 이렇게 이 계약서 있죠? 계약서. 계약서에다가 자 법무사가 A4용지 앞에 붙이고 이 권리증이라고 쓰고 이렇게 이 빨간 도장이라고 뭐예요? 등기필이라고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래서 이걸 등기필 증명서 등기필증이라고 했어요. 옛날에 집 산 사람들은 다 이거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이거를 등기할 때 제출하니까 이게 붙어갖고 어떤 집은 이 등기필증이 맞고 두꺼운 집이 있어요. 차곡차곡 붙어갖고 집이 매매가 여러 번 되고 그럼 이거 보관하죠? 그 한 다 네 살 먹은 애가 이제 막 그냥 막 문 다 열고 막 그냥 그러니까 아버지 가방 막 그 송곳을 열고 해서 막 그걸 찢어갖고 딱지 체크 막 그랬죠? 근데 그 엄마가 그거 보고 애를 그냥 막 그 찢었다고 그때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막 그래서 난리가 나갖고 뭐 애가 그 찢어갖고 집 날라갔다고 막 그냥 또 전화 오고 별 나 진짜 생각해보네. 그런 애는 더 잘 돼. 찍고 그런 애들. 그러면 자 없어졌어요. 찢어지고 분실됐죠. 어떻게 하라고? 증인석을 뭐하라고? 조사하라. 그 얘기 지금. 이해죠? 그러니까 없어져도 아무 상관 없어요. 걔지 굳이 걔지 지금 오늘 집에 가서 갖고 걔네 어디에다가 또 이렇게 서류 가방에다 준 사람 꺼내갖고 아무 책꽂이에다 꺼놔 잊어먹으면 다시 하면 되고. 자, 우리가 제3자 등록 이건 필요 없고 넘기세요. 자, 넘기시고 어디 보시냐면 자 중요한 게 이제. 쭉 넘기셔갖고 거기 97페이지 9번 인감증명 그건 별표합니다. 그건 아무리 안 나오더라도 그건 중요해요. 예, 9번 인감증명 별표합니다. 자 아까 그랬어요. 인감증명을 내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인감증명을 내는 이유는 의무자의 의사를 확인해서 등기의 부실등기를 방지하고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그 97페이지 1번에 그 소유권의 등기명인이 의무자로 인감된다 그랬죠? 그게 주치세요. 1번을 주세요. 그래서 소유권의 등기명인이 의무자로 등기할 때는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자, 그래서 인감증명은 자, 이것도 원칙은 의무자가 내는데 자, 첫 번째 인감증명은 자, 소유권의 등기명인이 이렇게 소유권의
등기 뭐예요? 등기 명인이 등기 뭐라고? 등기 의무자로 등기할 때는 뭘 인감증을 제출한다 그랬어요. 그럼 만약에 등기부상에 자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에 1번에서 현재 소유권자 갑 있죠? 이 갑이란 사람이 보존등기 바쳤으니까 등기소에서 뭘 받았어요? 등기필 정보를 받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있다가 이 갑이 뭐예요? 2번 이전등기 할 때, 을한테 이전등기 할 때, 얘가 의무자고 얘가 권리자죠? 공동이죠? 얘는 모두 내야 되고, 등기별 정보도 내야 되고, 모두 내야 돼요. 인감 증명도 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자, 지금 뭐예요?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뭘 받았어요? 등기필 정보를 받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의무자가 될 때가 언제냐. 또 남한테 이전등기 하거나, 일단 이렇게 무슨 등기 할 때는 소유권, 무슨 등기 할 때는 이전등기 할 때는 반드시 뭘 내는 거니까 인감증 낸다 그랬죠. 그럼 이 소유권자가 어디에 을구에 예컨대 소유권이 아닌 권리 지상권이든 이렇게 뭐예요? 저당권이든 자 그다음에 뭐예요? 지사 전세권이든 자 그다음에 뭐예요? 지상권이든 이런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뭐할 때는 자 설정등기 해줄 때는 얘기죠. 설정등기 할 때는 당연히 뭘 내라는 얘기니까 인감증을 내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을이 뭐예요? 저당권을 놓여준다. 설정등기를 을한테 준다. 병한테 준다 하게 되면 당연히 얘가 소유권자니까 얘는 뭘 내라는 얘기니까 인감증명을 내라 이제 그 얘기죠. 자, 근데 만약에 지금 이 병은 뭐예요? 소유권자가 아니죠? 그럼 이 저당권자는 자, 아까 그랬죠? 이 사람도 뭐예요? 등기를 마치면 저당권 자, 저당권자가 됐으니까 아까 권리증 42페이지니까 권리증 받죠, 이게. 권리증에는 뭐라고? 여기 권리자가 누구라고 쓰고, 그죠? 거기 등기 목적이 뭐예요? 이전등기 할 때는 이전등기라고 쓰고, 저당권이니까 여기다 뭐라 쓴다는 게? 저당권 등기 쓴다 그랬죠? 그 이거 받는다는 게 등기필 정보. 얘도 뭘 받았으니까 등기 받았으니까 등기필 정보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의무자가 될 땐가 언제가 보자는 게? 그럼 얘가 의무자가 될 땐가 우리 병한테 돈을 갚고 이 저당권을 뭐예요? 말소달라고 얘가 요구했죠? 그럼 무슨 등기 할 때는 말소등기 할 때는 당연히 누가? 자, 이거 뭐예요? 을이 권리자고 병이 뭐가 됐어요? 이거 의무자 됐죠? 의무자죠? 그러면, 자, 보세요. 병이 또 정한테 저당권 이전하려면, 자, 이전 등기할 때는 당연히 뭐예요? 누가? 이 병이 의무자죠? 그러면 병은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뭐만 내면 돼요? 등기필 정보에 번호만 내면 돼요. 고유번호하고, 일련번호하고, 뭐, 비밀번호만 이 신청서에 쓰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아, 이 병이 말소 등기나 이전 등기할 때는 등기필 정보만 제거하면 되지.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아닌 소유권이 아닌 권리에 대해서 뭐할 때는 이렇게 이전등기 할 때는 뭘 내지 않는 게 원칙이다는 거니까 인감률 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자 소유권이 아닌 권리에 설정등기 할 때가 아니라 뭐예요? 반대로 무슨 등기 할 때는 자 이런 권리에 말소등기 할 때는 뭘 내지 않는다는 거니까 인감률 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뭐만 내면 돼요? 등기부 정보만 제공하면 아 등기관이 이 번호 보고 아 얘가 병이 무슨 의사가 있구나. 을한테 돈을 받고 저당권을 말소할 의사가 있구나 알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등기필 정보를 뭐예요? 분실했다는 게 분실했어요. 분실했다는 거죠. 그 내용이 어딨냐 하게 되면 자, 여러분 책그 3번 있죠? 3번. 91페이지 3번을 줄칩니다. 뭐라고?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 명의인이 의무자로서 법 51조에 따라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 의무자의 뭐라고 이거? 인감임용 얘기입니다. 의무자에 따라 인감임용. 의무자로서 소유권의 권리의 등기명의 의무로서 법 51조가 그거예요. 등기필 정보를 뭐 했다? 분실했다. 등기필 정보를 뭐 했다고? 분실했다는 게. 법 51조가 뭐라고? 등기필 정보를 뭐 했다고? 분실했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 거기 다시. 자, 어디에? 법 51조가 어딘가? 이제. 여기 안, 저기 아까 그게 안 됐구나. 거기 92페이지 그 등기필 정보 멸실할 때가 그게 51조야. 51조 찾아볼 거 없어. 거기다 51조 아래다 뭐라 써라요? 등기필 정보를 뭐 했다고? 분실했다. 이제 그런 얘기야. 그러면, 만약에 등기필 정보를 분실했으면 방법은 몇 가지라 했어요? 이거 세 가지라 했죠? 그세 가지가 뭐예요? 직접 뭐 하든가, 출석하든가. 아니 뭐예요? 자, 변호사 법무사 할 때는 뭐라고? 확인 정보 내든가. 자, 변호사 법무사가 아닌 대리는 뭐라고? 공중부분이든가 이렇게 얘기죠? 그러면 자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자이 지금 뭐예요? 병이란 사람이 직접 출석해서 등기관 앞에 가서 내가 저당권을 뭐예요? 이전 등기하거나 저당권을 말소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면
자, 이제 인감률 내 필요 좀 본인이 출석했으니까. 근데 이 확인 정보와 봉준 보고는 누굴 보낸 거지, 지금? 대리인 보낸 거죠? 대리인. 대리인 보냈으니까 당연히 뭘 보내라는 얘기니까. 이 본인의 인감률을 보내라. 이제 그런 얘기지, 지금. 어? 그러면 만약에 기억이 안 나면, 만약에 등기필 정보를 분실했다고 나와서, 무슨 단어가 보이면 확인 정보 이게 인자 나오죠? 인자. 동그라미 인자 나오죠? 인자. 인자 나오니까 인감률 내는 거야. 어? 공중 부분도 이게 동그라미 보이잖아. 인자 인감률 내는 거라니까. 동그라미. 인감률 인자 나오잖아. 이 동그라미. 근데 여기 출석을 보세요. 거기 동그라미 있어 없어? 그래서 안 내는 거야. 무슨 얘기 하죠? 그러니까 그딱 보면 단어 보면 확인 정보 확인이라는 게 인감률 내야지. 그러니까 분실했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분실해서 이거를 분실했으면 도대체 등기관한테 뭐예요? 의사를 밝힐 수가 없잖아. 뭐 번호를 잊어버렸으니까. 그럼 할수 없이 뭘 해도 내야 된다는 얘기니까 인감증명도 내야 되겠지. 그 무슨 말 이해하죠? 그러니까 등기관한테 내 뭐예요? 내 진정한 의사를 밝히는 것은 서류가 두 개인데, 하나는 뭐고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인감증명이고 하나는 뭐예요? 등기필 정보인데, 이두개 소유권자는 뭘이두 개를 다 내야 되고, 소유권자가 아닌 자는 뭐만 내면 되는데, 등기필 정보를 내야 되는데 이것마저 뭐 했다면, 분실했다면 할수 없이 뭘 해도 내라는 얘기니까 인감증명 내라, 그 얘기 지금. 이해했죠? 그래요. 분실했을 땐 그거 내라, 그런 얘기예요. 그두 가지만이라도 좀 이해해보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이렇게, 자, 머릿속에 다 암기가 안 되면, 오늘은 암기가 안 되면 하나라도 외우는데, 일단 이거예요. 인감이라는 남자아이가 아름다운 여인 누구하고 이거 소희하고 저 푸른 저 눈에 그림 같은 직을 짓고 저 세상을 어떻게 살 건가, 이제 뭐 그렇게 설계를 하고 막 그러죠? 뭐 아들, 딸을 몇명 낳고 뭐, 누군가, 여기 아까 인터넷 보니까, 누구더라, 걔가? 이필모? 이필모인가? 이필모죠? 누구하고 어떤 여자애고 막 결혼하는데 무슨 뭐, 애를 몇명 낳자고 막 그러고 막 지금 뭐 하는 것 같던데. 응? 뭐 걔도 나이가 제법, 나이가 됐죠? 걔도 한 50은 된것 같은데? 50 됐죠? 요즘은 추세가 다 무슨 14살 무슨, 뭐 15살 뭐 그런 것 같은데? 아, 그게 또 반대로 또 누구 어떤 애는 여자애가 막, 여자하고 남자가 연하인데도 막 18세 차이가 나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아, 요즘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다음 생에 태어나면, 태어나면 산에 가지 말고, 한 열몇 살 때부터 이제 한번. 자, 여튼간에, 그래서 인감이는 누구하고 소유와 어디 저 세상을 뭐예요? 저 세상을 뭐라고 설정하는 것이지. 어떻게 살 건가 설정하는 것이지, 뭐 하는 게 아니다는 게 이거. 병마리가 아니다, 병마리 아니다, 병마리 아니다. 이 병원 이제 갑을병이니까 소유권자가 뭐예요? 소유권자가 아니죠? 따라해보세요. 병마리. 다시 병마리. 그러니까 소유권이 아닌 자가 말소된 계약을 해줬는 게. 병마리라고 외웠는데 병이 뭐 누군지 모르면 안 되지. 병이 소유권자의 소유권자가 아니에요, 이거. 소유권자가 아니죠? 그래서, 이거 우리 큰일 났다. 오늘 또 이게 김밥을 먹어갖고 또 나중에 집에 가다 김마리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오늘 운때가 안 맞네요. 어쨌든 김마리가 아니라 뭐라고? 병마리입니다. 병마리. 병마리. 그래서, 소유권이 아닌 자가 병마리, 말소된 게 하거나 잊었는 게할 때는 뭘안 된다는 게 이거. 인감이 안 된다. 인감이란 남자에는, 자, 누구하고 소유와, 소유권이 없는 게 되죠? 소유와 저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뭐예요? 설정하는 것이지, 뭐 하는 게 아니라는 게니까. 병마리 하는 게 아니다. 병마리는 안 된다. 다만 병마리는 안 되는데, 이 병이 뭐예요? 분실했을 때는 뭐라고? 증인석을 조사하는데 뭐예요? 이때 확인 인 이때는 뭐예요? 대리 보낼 때는 낸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냥 오르는 뭐라고? 병마리, 김말이라고, 병마리라고, 병마리, 병마리. 어떤 분 나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것도 외우는 것도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뭐냐면,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요, 무슨 꿈을 꿨냐 그러니까, 이 산에 가서 뭐예요? 산에 가는데 다른 사람은 산에 올라가서 야오 막 그러는데, 자기는 얼마나 공부하는데 스트레스 받았는지, 산에 가서 남들 야오할 때 보라면 병마리 하다가 자기가 놀랬었겠답니다. 그래서 설마 여러분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산 꼭대기 올라서 거기다 병마리 하다가 깨고 막, 절대 그럴 거 안 할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하여튼 병마리라도 좀 외우자, 병마리. 자, 그래서 이거 두 가지만 좀 정리 좀 해두시고. 자, 왜냐면 요즘 그 법원증 문제에서 요게 지금 뭐예요? 요거 등기필 정보 분실했을 때 이게 가끔가다 문제가 나오니까 이해를 해두자는 얘기. 안 내도 되는데 할 수 없이 뭐예요? 뭘 멸실했으니까? 등기필 정보를 분실했으니까 내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자는 거죠. 자, 넘기세요. 다른 건 이렇게 중요하지 않고.
쭉 넘기셔갖고 어디 그 103페이지 뭐예요? 접수 나오죠? 접수 나옵니다. 그 103페이지 접수 나오는데 등기를 이제 이렇게 신청해 오면 뭘 받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자 신청서와 첨부서면을 내고 등기를 뭐해 오면 신청해 오면 뭐예요? 등기관이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접수 받습니다. 접수를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자 그 등기를 뭐예요? 접수를 받은 다음에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심사는 우리가 뭐가 원칙이냐면 자 서류만 심사하는 거니까 형식적 심사주의를 뭐로 해요?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우리가 접수를 받는데 접수 효과가 언제 발생하느냐 이렇게 해서 자 우리는 뭐예요? 그 접수는 자 그 위에 써 있죠? 등기 인청은 대보험 규칙이 정하는 신청 정보가 전산정보 조직에 뭐 할 때 저장할 때 동그라미 저장할 때 이 저장할 때가 뭐예요? 클릭할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클릭할 때라고. 이때 뭐예요? 저장된 걸로 본다. 자, 그러면 넘겨보시면 이제 심사는 형식적 심사고 각하 얘기 나오는데 중요한 게 이제 104페이지 우리가 각하 사유가 뭐예요? 각하 사유가 11개의 각하 사유가 있어요. 11개의 각하 사유가 있는데 이 각하 사유 중에서 우리는 뭐예요? 시험 문제 자, 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거 29조 2호 있죠? 맨 아래 거기 104페이지 거기 맨 아래 박스 있죠? 그걸 별표합니다. 그걸 좀 별표해 두시고 자, 그 별표 주시고 이제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한데 자, 우리가 거기 그 기억에 보면 원래 법에는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그렇게 써 있지 않는데 거기 뭐예요? 거기 등기사항이 아닌 기억과 니은이 같은 개념이에요. 등기사항이 아닌 등기사항이 아닌 물건과 권리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기 대상이 없는 얘기 나오는데 나중에 여러분 거죠 다음에 저기 할 때 거기 없는 이게 정확한 저기를 나중에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드릴 거니까 뭐만 기억하냐면 일단 거기 몇 번에 동그라미 뭐예요? 거기 자 그 동그라미 D급번 있죠? D급번 보게 되면 일필토지 일부에 뭐예요? 일부에 가능한 건 뭐만 있어요? 용익물권 가능하죠? 용익물권이 아닌 건 등기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건 아시는 거고 그 다음에 권리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용익물권 가능하니까 아 저기 용익물권이 안 되니까 용익물권 등기를 해오면 등기를 뭐 하겠다는 게 이거 자 각하겠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자 거기 임차권 설정 요역지 분리한 지역권 등기 나오는데 지역권 이전등기는 안 된다는 건 민법 시간에 배우죠 지역권 이전등기는 왜 안 되냐면 우리가 민법에 분리 처분하지 못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일단 저당권은 뭐하고 채권과 뭐해서 채권과 분리해서 뭐예요 뭐하지 못한다 이거 처분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구분건물은 뭐하고 구분건물은 저 대지권과 뭐하지 못한다 대지권과 분리해서 처분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지역권은 소유권과 분리가 안 되니까 지역권 이전등기 자체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이게 뭐하는 거예요 이거 자 분리해서 처분하지 못한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 얘기는 나중에 뭐예요 자 민법 시간에도 듣고 저한테도 듣고 아마 적어도 한 9월까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 5,000번은 들어요. 몇 번 든다고? 5,000번. 그 머리도 양심이 있지. 5,000번씩 듣는데 그걸 그냥 기억 안 하려고 해도 기억이 날 거예요. 그렇게 막 계속 들으니까. 분리처분하지 못하는 게 지역권이었는 게 안 되고, 그 다음에 구분건물은 대지권과, 자, 저당권은 채권과 분리하지 못한다는 게 그거예요. 분리처분하지 못하는 게 세 가지. 그 다음에, 자, 거기에, 자, 거기 이거 이중에 미음에 뭐가요? 자, 이중에 보존등기 또 보존등기 하면 안 되죠? 그거 보시고 그다음에 그 이중에 지상권 용익물권은 자, 용익물권은 한 사람만 점해야 되니까 중복적으로 뭐예요? 용익물권 또 하면 안 되니까 그것도 이제 나중에 들으실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 그 자, 비읍에 이전등기와 환매등기를 동시에 해야 되는데 환매등기만 신청하면 안 받겠다는 얘긴데. 그죠? 왜? 환매등기는 이전등기 아래 부기등기 해야 되니까. 부기등기만 해 왔어. 그 뭐예요? 등기를 받지 못하지. 이전등기도 안 했는데 부기등기 저 환매등기를 부기등기 못하니까 그 얘기고. 그다음에 거기 자기 집만에 뭐 없다고 보존등기 못한다. 자기 집만에 보상 없다 배웠죠? 그다음에 이행은 필요 없고. 그다음에 지읒도 나중에 가등기 할 때 배우고. 그다음에 그 밑에 거기 그 티긋 있죠? 티긋 농지에 무슨 등기? 농지에 뭐예요? 전세권 등기 얘기죠? 농지에 전세권 등기. 그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거기 기억의 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안겠다는 특약을 맺었어. 그게 말이 돼, 안 돼요? 그 말이 안 되지. 모르 저당권 등기 하겠어. 응? 그 어떤 조폭이, 응? 중한테, 을한테 돈 빌리면서 뭐라고 저당권 등기 해주겠다. 근데 특약을 걸자. 다시 경매를 뭐 하지 않기로
경매하지 않기로. 어? 예, 그러면 그게 무슨, 그게 강제로 하는 거지. 이게 말이 되냐, 이게. 그런 특약을 하면 돼야 안 돼, 이거. 안 되겠죠? 어, 그래요. 어,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농지전세권 등기는 당연히 안 되는 건 뭐예요? 안 된다는 건, 민법 시간에 주구주구 들 거예요, 그거. 그 다음에 자기 집만의 상속 등기니까.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이걸 덮어놓고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만 생각해도 부동산 일부의 용인 물건은 가능하니까 부동산 일부의 이전 등기라 저당권 등기 안 된다. 공인 지분에는 뭐예요? 용인 물건 신청하면 이건 각하한다는 게 해봤자 절대 무효다. 그 다음에 농지 전세권 등기 안 되고 뭐 하지 말라고? 분리 처분하지 말라. 그죠? 자기 집만의 구상 없다. 어? 그 정도만 머릿속에 기억해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묘지 않더라도 계속 수업 시간에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아 이런 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다 이렇게 듣게 돼요. 이게 중요하니까 나중에 쭉 정리하시고 나중에 거기 요약집 나오면 요약집에 법 조문에 나오는 대로 그대로 다시 정리할 겁니다. 시험 문제는 법 조문 나온 대로 조문대로 그렇게 다섯 개 골라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봅니다. 자 넘기세요. 다른 거 볼 거 없고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다른 거. 그럼 한번 쳐보세요, 거기. 거기, 그 문제가 26개 때 문제예요. 시험 문제가. 몇 페이지에? 106페이지에. 그럼 106페이지에 보면, 거기 다음 신청에 각하 사유가 아닌 거 써놨죠? 그러면 1번을 딱 봤을 때 1번의 핵심어가 뭐예요? 1번의 핵심어가. 자기 집만이죠? 그래, 자기 집만에 거기 뭐라고 써놨어요? 본등기 하죠? 그 자기 집만에 뭐 하면 안 되는데, 보존등기와 상속등기 안 되는데, 본등기는 아무 상관 없으니까, 이건 각하면 돼야 안 돼요. 각하면 안 되죠. 이거 맞는 얘기니까. 그게 답이야. 무슨 얘기 알죠? 그래. 그런 게 눈에 탁탁 띄면 된다는 게 그게. 예? 그걸 이해해 주시면 돼. 그럼 이제 그런 게 공부하는 거지. 그러고 나서 꼭 알아야 붙는 게 아니라니까. 딱 그렇게 뭐 잘 모르지만 이렇게 내 눈에 딱 띄어갖고 이렇게 딱딱 찍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꼭 합격하면 남들이 물어보면 모를 테니까 여기다 꼭 자격증 붙이고 먼저 물어보면 자격증부터 먼저 보여줍니다. 이렇게 싹 보여주고 기선을 제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생각한 척 하면서 오늘따라 생각이 안 나네. 그리고 끝나면 돼. 꼭 그런 식으로, 세상 그렇게 사는 거지. 그리고 꼭 자격증에는 좀 자격증 받죠? 자격증 꼭 받으면, 그 이름 있잖아요, 이름. 거기다 조그맣게 차석이라고 꼭 써놓습니다, 거기다가. 차석이라고 꼭 써놓고, 남들이 이렇게 가끔, 차석 하셨어요? 그러면, 뭘 감성심 그냥 지나갑니다. 절대 확인 안 돼요, 그거. 만약에 수석했다 그러면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별 찾아보려고 막 그러고 저기 하는데, 차석 안 쳐봅니다.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그 다음에 이제 뭘 보냐 하게 되면 각종 등기 절차 강론이죠, 강론. 자, 몇 페이지에? 118페이지. 자, 등기 절차 강론입니다. 강론인데, 우리 여러분, 그 변경 등기 있죠? 이 변경 등기, 자, 이 변경 등기는 우리가 앞에서 기본 절차는 다 배운 거예요. 이 변경 등기 속 이해할 사항은 뭐냐면, 단독이냐, 공동이냐,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그거 배운 거예요. 그거 배운 거니까. 당연히 뭐예요? 자, 이렇게. 배운 내용만 한번 이해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단 뭐예요? 표제부 있고 그 다음에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을구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 예컨대 만약에 1번에서 어디에 표제부에 1번 충청도 지번이 100 지목이 다 면적이 얼마? 500제곱미터입니다. 500제곱미터죠? 자 그래서 소유권자가 누구예요? 소유권자가 만약에 갑이다. 1번 소유권 보존등기 누구 갑이다. 자 그러면 만약에 대장이 있을 때 소유권자가 누가 갑이 자 이런 식으로 소유권자 갑이 자 어디에다가 충청도 100 답이란 땅에다 뭐 했다니 집을 줬죠. 집을 주면 대가 되죠. 그럼 이 면적 500이고 갑이 이 대장을 첨부해서 여기다 1개월 이내에 가서 2번 자 2번 충청도 100 대 면적 500이죠. 답만 고치죠? 이게 부동산 표시 변경이에요. 이 부동산 표시 변경은 이 소유권자 간만이 아니니까 뭐라고요? 단독 신청이라 그랬죠? 기억을 한번 더듬어 봅니다. 우리가 무슨 등기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명의자의 표시 변경은 다 뭐라 그랬어요, 이거? 단독 신청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저 우리가 또 첫째, 자, 이 등기법 저번 배울 때 항상 뭐라고 2번으로 하니까 이게 바로 뭐라 그랬어요, 이거? 주등기로 해요, 주등기.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등기할 때는 첨부서면이 뭐예요? 대장을 첨부합니다. 그래서 대장은 뭐예요? 선등록 변경이에요. 순서가 선등록 변경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뭐부터 먼저 고친다는 거예요. 대장을 먼저 고치고 나중에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변경 등기를 나중에 하는 거예요. 뭐부터 고친다고?
대장을 먼저, 그러니까 등기부터 먼저 하고 대장을 고치는 게 아니라 뭐부터 먼저 하고 대장을 먼저 고치고 뭐예요. 등기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얘가 1개월의 의무가 주어지는데 1개월의 동안 안 한다 하더라도 어디에서 소관청에서 촉탁을 해요. 그게 굳이 뭐예요. 과태료가 있다 없다. 과태료가 없어요. 어? 이제 그거 공부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거기 어디에 118페이지 그 의의 종류 나오고 그 다음에 119페이지 뭐예요. 부동산에 뭐가 나와 이거. 변경등기 나온다 그래서 그 변경등기 쌍가루 2번 거기 신청철사상의 특사에 그래서 1번만 그 번호 그 제목만 줄칩니다. 뭐라고 했어요? 대장 등록의 선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 대장 등록의 선행이라는 건 선자가 뭐예요? 먼저 선자예요. 먼저 선자. 먼저 행한다 하는 게 먼저 고친다 하는 게 먼저 고친다. 그게 등록의 선행입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거기 의무가 있는데 1개월에 나오죠. 1개월. 그러니까 등기법에서 뭐예요? 등기법에서는 유일하게 개월수가 나오는 게 일단 특히 시험 문제에 등장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이 부동산 표시 변경은 1개월이야. 근데 아까 첨부서면은 다 3개월짜리예요. 첨부서면은. 그래서 여러분 보통 어디 서류 같은 거 떠올 때 몇 개월짜리 떠오라 그래 이거. 3개월짜리 떠오라 그러죠? 대부분 뭐예요?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등기소에 제공하는 인감용은 몇 개월이냐 물어보게 되면 몇 개월이에요 그게. 다 3개월이라고 보시면 돼요. 3개월. 다 3개월이에요. 그러니까 딸랑 몇 개만 외우면 돼요. 두 개만 딱 외우면 돼요. 등기법에서는 몇 개만 외우면 된다고? 두 개인데 하나 더 외우자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60일이 있는데 다음에 이제 자세히 합니다. 시험 문제 자주 안 나오는 거니까. 자 일단 오늘은 몇 개월만 외우자고 1개월하고 몇 개월? 3개월만 기억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거 딱 두 개 외우는데 그거 틀렸어. 그럼 끝난 거지. 그건 뭐예요? 그건 조상님이 그건 뭐예요? 한 10년 하라고 하는 거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놈은 공법은 그냥 날짜가 수두룩한데도 그거 외우려고 막 그냥 막 노력 많이 하죠? 근데 딸랑 두 개인데도 이거 안 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죠? 굳게 믿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떨어질 일 없도록. 나중에 저 혹시 만나는 일 있어도 1개월 때문에 떨어졌다 그런 얘기 하지도 마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2번 토지 변경 똑같아요. 토지 변경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개념이에요. 자, 넘기세요. 넘기시고. 넘기시면 어디 보냐 하게 되면 자 거기 그 122페이지 6번 뭐가 나와요? 권리변경 나오죠? 그 합병에 관한 거는 이제 다음에 할 거니까 자 그 122페이지 6번 권리변경 있죠? 아까 그랬죠? 권리변경 어디에? 을구에 1번 그래서 얼마를 1번 저당권 등기 채권액이 얼마였다고? 7천만 원이었다. 두 사람이 재계약을 맺고 1-1번 1번 저당권에 뭐예요? 변경 등기하면 재계약해서 얼마라고 이거 1억을 한다 그러죠. 자 원칙은 뭐라고 이게 공동의 원칙이다. 부비등기가 원칙이다 그래서 거기 자 몇 페이지에 122페이지에 권리의 변경 등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123페이지 거기 쌍가리 1번 등기인청에 관한 원칙 공동인청 동그라미 누구라고 공동으로 한다 원칙이다 공동으로 한다 그러죠. 그 쌍가루 3번 등기 실행 뭐가 원칙이라는 게 이거 부기등기가 원칙이다. 부기등기가 그래서 1-1번 뭐로 한다는 게 이거 부기등기를 한다는 게. 근데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이렇게 갑이란 사람이 돈이 필요해서 여기 2번 뭐예요? 2번 저당권 설정 등기 했죠? 저당권 설정 등기 해서 채권액이 1억짜리가 병이란 사람이 있다는 게. 그러면 자, 이 갑이란 사람이 을한테 1순위 저당권, 병한테 2순위 저당권 한 다음에 누구한테 얘한테 재계약을 체결해서 3천만 원만 더 올리자 그래서 1번 저당권의 무슨 등기를 변경 등기해서 1억으로 했다 그런 얘기 지금. 그럼 과연 이 등기를 번호를 뭐라고 붙일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뭐예요? 그냥 1-1번 붙이면 부기등기는 주등기 따르니까 이 병은 자 1순위가 7천이라고 보고 들어왔죠? 근데 얘한테 얘 동의도 없이 1억을 하게 되면 얘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불이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는 게 이해 관계인이라고 한다. 이해 관계인이 뭐가 필요하다는 게 이거. 승낙서나 동의서가 있으면 뭐예요? 있으면 얘가 승낙해주면 부기등기고 얘가 승낙을 안 해주면 뭐예요? 대항할 수 없다면 몇 번으로? 3번으로 주등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1순위가 7천이고 2순위가 1억이고 이건 변경등기니까 당연히 뭐예요? 3천만 원만 뭐예요? 이게 자 후순위가 된다. 그런 개념이 지금. 그래서 여기 123페이지 부기등기 원칙 그래서 자 거기 1번 기억에
권리변경 등기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 3자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당연히 뭐로 한다는 게니까 부기등기에 의한 단위죠. 니은 다만 뭐예요? 권리변경에 관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3자가 있을 경우에 신청서의 그 승낙 또는 뭐예요? 대항할 수 있는 재판 등본을 첨부하면 뭐라고? 부기등기다 그랬죠? 첨부하면.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자, 디귿에 첨부하지 못한다면 뭘 하라는 게 이거? 주등기하라 할 수 있죠? 그래요. 그래서 거기 그 2번과 3번을 별표 두시고 절차를 이해해 두자. 권리는 당연히 공동이고 원래 부기등기지만 이해관계 내 승낙서와 판결서가 없다면 주등기를 하라 하는 게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해관계 내 승낙서와 이 판결서가 뭐예요? 판결서가 뭐하다면 이거 없다면 뭐니까 주등기니까 어떤 주등기죠? 그래서 이렇게 외우자는 게 뭐라고? 이승판 업주 이렇게 외웁니다. 뭐라고? 이승판 업주 따라해 보세요. 이승판 업주 다시 이승판 업주 그러니까 이가 이해관계 내 승낙서와 판결서가 없으면 주등기. 그 있으면 뭐예요? 부기등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만 외우자니까 하나만. 그 다 외우려고 그러면 되게 복잡해. 그러니까 그 이 머리에 양도 딸리고 그렇게 양 그 많은 양을 다 외우려면 나 어떤 분이 아니라 어떤 젊은 친구인데 그 새댁이에요. 26살인가 7살 뭐 새댁인데 아직도 이제 결혼해서 이제 그 신혼인데 그 남편이 뭐 행정고시 그 면접에서 떨어져 얼마나 아깝겠어. 근데 그 트라우마가 있어갖고 다시는 공부 안 하겠다 그래갖고 자기가 공부하러 나왔대. 왜? 남편이 행정고시 한 사람이니까 공부하면 잘할 것 같은데 하기 싫다 그래서 자기가 나왔대. 아, 자기가 나왔는데 하도 안 하다가 하려고 그러니까 머리가 터질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머리 터지지 말라고 잡아주려고 했어. 내가 가갖고 내가 꽉 잡아주려고 했는데 그런 분 안 계시죠? 서 지금 하여튼 여러분 이게 또 그 장단점이 있고 공부 안 하니까 머리가 개운한데 머리가 개운하긴 한데, 그래, 좀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이제 남편한테 그 저거 괜히 또 저기 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남편이 공부 좀 했던 친구니까. 그러니까 떨어지면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뭐 그냥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막 그냥 계속 뭐 끝나면 질문하고 막 그냥 그런 것 같아갖고. 그러니까 막 털릴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내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야, 이 사람아. 이제 2월인데 뭘 터져. 그러면, 그럼 자네는 8월이면 무덤가 있지. 2월에 머리 터지면 8월이면 저 8월이면 무던 거 있지. 미리 알아봐 수목장. 그래서 자 뭐라고 이승판 업주니까 반대로 뭐라고 있으면 부기등기겠죠. 그 얘기 지금. 자 그럼 넘겨보시면. 자 넘겨보시면 거기 124페이지 그 등기명인의 표시변경 나오죠. 등기명인의 표시변경은 자 누가 이 갑이라는 사람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00번지에 살다가 1-1번 등기 뭐예요? 명인의 뭐라고? 명인의 뭐예요? 표시변경. 그래서 어디로? 자 세종 뭐예요? 세종 자치시 있죠? 세종시 뭐예요? 종촌동 111로 이사 왔다는 거죠. 그죠? 그럼 당연히 누구만이 갑이라는 소유권만이 단독이고 언제나 부기등기 두 가지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기 115페이지 1번 단독 신청이죠? 줄 치세요. 단독 신청 별표하시고 줄칩니다. 단독 신청이다. 그 다음에 언제나 그 쌍가루 3번 거기 밑에 별표하시고 언제나 뭐로 한다고 부기등기 한다 그랬죠? 그렇게 단독이냐 부기등기냐 그게 이제 아까 이제 중복됐어요. 중복된 걸 다시 뭐예요? 검산했다 진짜 복습했다고 보시면 돼요. 항상 표시자 들어가면 뭐라고? 단독. 권리변경은 뭐라고? 공동. 표제부는 언제나 주등기. 자, 그 다음에 권리변경, 명의자의 표시변경은 부기등기의 원칙인데 자, 권리변경은 뭐예요? 이해관계 있으니까 이승판 뭐라고? 업주 있으면 부기등기. 그죠? 그런 제 절차적인 것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자, 조금 쉬었다가 자, 이제는 그 뒤에 말소 뭐예요? 가등기 소유권 이전. 근데 한 그렇죠? 이렇게 보면, 예, 이제 좀 쉬고, 이제 쭉, 한 번만 하면 이제 끝납니다. 자, 조금만, 한 5분만 수면을 취하시고,